한국거제낙연구소는 제가 소장이고 이거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책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한국고전문화연구는 사단법인입니다. 아하. 저희 아버님이신 다 아시겠지만 사남편 시자연 우리 어르신이 한국고전문화연구는 어디서 이름을 따왔냐면 1958년에 아버님이 한국고문연구회를 만드십니다. 아, 그랬어. 36살에 전국 유림들한테 통문을 돌리고 그리고 아버님이 2006년에 작고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고문연구회였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받을까 해서 사단법인으로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을 2006년에 세웁니다. 제가. 그리고 2010년에는 그 힘을 받아서 전주대학교 안에 한국고전학연구소를 설립해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운이 좋아서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것은 교육부 기관입니다.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쓰는 데인데요. 와. 거기서 제가 이제 국가가 이 연구소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거야 해서 중점연구소를 제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거점연구소란 말이 있잖아요. 길게 설명 못 할 게, 할 수는 없고 조선시대 500년에 우리 선현들의 문집은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13개 연구소를 지정해 줍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때 2010년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30년간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조선시대 문집 번역을 연구소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운이 좋게 제가 연구 책임자로 가가지고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지정을 할 때는 교육부가 30년간 예산이 100억이 넘으니까 연합에서 와라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요. 연합에서 와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승부를 걸었죠. 전남대, 전북대를 다 뿌리치고 나는 고전문화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HK는 영어인데요. 이건 인문학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 한문 번역하고 중점연구소에서 이번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전주대에 사는 연구소 사업을 세계화해라. 미국, 중국, 유럽에 널리 널리 알려라. 그래서 인문학에 한국의 인문학을 세계에 알려라.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한 80억이 넘고 오늘 우리 저 선생님들 모신 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모신 겁니다. 교육부에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주대 역사과를 이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특성화학과야. 그 다음에 특성화 우수학과.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있는 특성화학과 중에 이른바 명품학과야 해서 제가 지정하고 저것도 제가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아버님이 1958년에 세웠던 한국고문연구회를 제가 2006년에 사단법이나 해서 전국의 시민들, 인문학을 후원한 사람들과 함께 월 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은 자기 혼자 했는데 저는 그걸 좀 전국화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한국고전문화연구원입니다.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원, 다시 한번 말씀, 이거 사단법인입니다. 이거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고전문화연구원, 고전문화연구원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말 전부급영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한 성과들입니다. 이 외에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지자체, 도청에서 예산을 줄 때 저희는 그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비가 없는 예산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HK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10억을 받으면 3억은 국가가 따로 줍니다. 이런 공간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아버지 유지를 받은 고전문에서 한 거고 예를 들면 전라가명 옮길 때 그 백서도 저희가 했고요. 미륵사지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보면 그 재개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거 해달라. 함대마을 이제 마을 없어지니까 해달라 그럼 이것도 저희가 1억 5천 받아서 이렇게 책장 이렇게 스몰되고 마을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게 도에서 굉장히 이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봉전 중요한 게 전라북도 각 지역의 의병들 다시 다 발굴해가지고 이 덕에 전라북도에서 국가공원처 새로 독립유공자가 18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사나 도의 국장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예산 얼마 들여가지고 1억 정도 들여가지고 독립유공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양하게 한다. 이거는 고전문화연구원 일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연구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을 좀 갖췄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모임, 그 다음에 뭐 전북 모임, 뭐 경기도 모임, 광주 모임 하고 이사회 만들고 평의원회 만들고 해서 체계를 좀 갖췄습니다. 선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300년간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대검찰 재판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2004년에 수주해가지고 이제 90권으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거 일제강점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그럼 여기 변승자 기자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실려 있는 거 제가 다 작업했습니다. 강석, 그 강석이 그냥 아버지 끝까지 모시면서 매화장에 있던 책 제가 하나도 안 버렸어. 아, 그래. 예, 여기 있는 책은 장성 매화동에 있었던 책하고 솔령정사에 있던 책을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지금 다 간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급여받고 하는 연구원들입니다. 제가 국가 일을 해본 건 2000년부터 2000년부터 해서 얼추 제가 24년이 됐고요.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소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국사벤치안위원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회의보다 저는 저도 어제 저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멀련을 모셔줬던 우리 강숙부터 저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랑 같이 한 방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노방 방 레이터부터 선생님이랑 아 이런 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오시고 장성의 문화원장님, 장교 정교님 오셔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제 고향이고 아버님이 평생 했던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우리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 일을 좀 해볼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해왔던 것들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여러 군데 나눠 있어서요. 이쪽 건물, 오늘은 이 두 건물 보시고 저쪽 6층 건물에는 저희 교수님들이 한 10개 연구실에 상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례적입니다. 저희는 연구소에 박사급 교수님들이 상근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번역사업단이라는 것은 총 13분이 2040년까지 조선시대 문집번역하는 거고요. HK연구단이라는 것은 35명이 말씀드린 이 HK연구단의 연구 주제가 유학입니다. 유교. 국가가 너희들 돈 줄 테니까, 연구비 줄 테니까 유학 유교해봐 이런 거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는 어디까지 사업을 확대했냐면 한문을 자동으로 번역하는 인공지능 사업단을 저희가 지금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45억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기계를 이렇게 주면 번역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콘텐츠 연구팀이 있고 식민지 연구팀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2년에 과분하게도 제가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이게 50번으로 국가 예산 8억 받아서 이게 저희들에게 토대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 전국의 지리와 생활사가 집대성된 여지도서가 10여 년의 작업 끝에 우리말로 완역됐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이후 가장 대규모 한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태조의 초상화가 모셔진 경비전을 지키는 소방관만 무려 100명이다. 각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며 진상품은 무엇인지 전국의 지도와 관직 그리고 주민들의 품성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편찬된 지리지 여지도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충신과 효자 예례는 우리 한 1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한신에 약 3,500수가 그게 실려있고 모든 관공서의 배치. 200자 원고지 6만 장 분량으로 30-40대 젊은 사학자들이 수면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번역 작업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사람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옮겨오자. 네, 그런 식으로 이번 여지도서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번역 이후 가장 방대한 한글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와 풍속사 연구는 물론 책에 실려있는 수천 편의 기행문과 문학 작품들은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국문학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조선시대 종합지리지 정보로 통일에 대한 정보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민진입니다. 저희가 이걸 한 8년에 50권 했더니 저도 놀랐습니다. 어느 산속에서 마치 아버지 솔령정사에서 하듯이 저는 완전 어느 산속에서 정말 묻혀서 마치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책이 나오니까 저희를 굉장히 주목해줬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특집이었습니다. 21세기 서원을 찾아서. 근데 제가 불민하고 불초합니다만 그래도 아버지 의지 받들어서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을 조선일보가 주목해줬습니다. 아, 20세기 서원이다. 서원이라는 게 지금 건물은 들어섰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후하게.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저는 좀 특이하게 운이 좋아서 2004년에서 2007년간은 제가 한 10억 국가로부터 지원비를 받아서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바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300년치 재판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아직은 인터넷에 서비스를 안 하고요. 우리 연구소하고 관련을 맺어야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뉴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 후기 역모죄 같은 중대범죄 신문과 재판 기록이 추한급 구간입니다. 10년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 모두 90권의 한글본이 완성돼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영조 4년인 1728년 이른바 이인좌의 난으로 불리는 무신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에 들어갔던 정읍 태인의 군관 이장욱은 난이 제압된 뒤 붙잡혀 어영청의 추국을 받자 모두 상관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관하에서 명령을 내려 자신을 마지못해 출두했다는 이장욱의 진술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300년 동안의 중대범죄 279건에 관한 추국 현장의 생생한 기록이 바로 추한급 구간입니다. 지난 10년간 10명의 연구자가 원본 331책에 대한 한글 번역본 90권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속사를 들여다보고 그 사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사임에서도 야사 못지않게 지배층의 권력투쟁이나 민중운동, 종교갈등, 서민생활상 등이 고루 담겨 학제란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적인 근거를 주목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분야 모두에게 중요한 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앙급 구간 번역본의 자료 등록 작업이 마무리되는 3년 뒤쯤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계속 저희를 이렇게 문화면 전면에 할애해서 조선일보가 저희를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보셨죠? 2010년에서 40년까지 조선시대 문집번역 하는데 저희가 1년 예산은 6억입니다. 출판비 2억까지 한 8억 정도 가지고 2040년까지 저희가 번역을 한다. 그런데 저도 이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서울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든지 지역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건 저희들의 자부심입니다. 전주대 고전학연구소만이 대형이고 고려대, 성대, 단대, 충대, 뭐 경북대, 기라성 같죠. 이 분들은 이 연구소는 저희들보다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규모에서 아래에 있고요. 이 체제가 2040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저기 계시는 유영봉 교수님이 성대에서 아무나 나오시던 저희 연구소 함께 계시다가 교수로 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전향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겠죠. 다 영의정 배신 지냈던 문곡, 노봉, 병산, 한포제, 광주뿐이죠. 손재, 서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송사지금 최근에 왕관이 됐습니다. 최근에 완관된 건 되게 송사하니까 전남대 조선대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면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부한말 읍영장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기우만의 문집 송사집을 완역 출간했습니다. 완관된 송사집은 항일투쟁 당시 영호남 유림의 네트워크 등 당시 인물과 사상, 사회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송사 기우만은 조부인 기정진의 항맥을 계승해 을미사변과 단발령 당시 전남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등 항일투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학종합연구원도 국가기관인데요. 약 10년간이죠. 예산 23억 정도 들여서 근현도 유학자 기호학파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모든 유학자의 사슴관계를 다 조사했다. 한 8만 명. 그건 데이터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 가지고 또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퇴계, 경상도는 퇴계, 기호는 율곡이죠. 율곡의 선생이 문집이 판본이 막 상이한 게 많은데 그 정보나 사업 저희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로부터 이제 번역만 하거나 자료만 정리하지 말고 논문도 쓰고 책도 내라 했던 게 연구소 중점연구소 사업인데요. 그때 근현대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유교, 요새는 유교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유교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기능했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까 우리 변진 교수님, 장순 교수님, 이대순 교수님, 우리 저 젊은 연구자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 우리가 유교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인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인간이 공존하고 그런 미래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아젠다. 이거는 인문학에서 연구비로서는 가장 큽니다. 연간 12억씩에 총 84억을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국가에서 이 돈을 줬기 때문에 혹시 부당집행했는지 중복집행했는지 늘 검사받고 저는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일환으로 지금 지난번에 장성 향기도 갖고 또 오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버클리라든지 중국의 유수한 대학들이라든지 일본의 유명한 대학들이죠. 밀지메이컴 같은 대학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MM 맺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제가 외국 가서 하기도 하고, 올해는 우리 한 몇 개국 오죠? 한 서너 개국구나. 10월에 국제학술대 이탈리아, 뭐 중국, 일본, 한국에 와가지고 국제학술 그런 걸 하라는 게 우리 국가의 저희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 돈 그냥 주는 거 아니겠죠? 연구총서, 자료총서, 교양총서, 학술지,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나오는 잡지입니다. 책이고요. 이거는 번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에서 낸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주박물관의 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특화박물관입니다. 임진왜란한테 보물이 세 개 있죠. 징비록, 난중일기, 또 하나가 쇼미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번역이 돼 있었는데 한 3, 40년 전에 왜란 때 있는 제 아버님이 번역한 건 요새 대학생들이 못 읽습니다. 순 한글말이 아니고 함어투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역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한글말, 그 다음 관련된 각주 다 달면서 재번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되니까 무성서원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번역도 했고요. 우리 전라북도 부안에 광주의 한국학 호남진흥원 같이 안동의 국학진흥원 같이 드디어 전라유학진흥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텁하고 공사 중입니다. 도청에서 지사님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전주대학에서 이거 사업을 수주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국회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어쨌든 책자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1억 5천 받고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연구라고 저거 계시는 우리 변은진 교수님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기념을 학술상을 받은 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 이른바 유안부 문제라든지 독립운동 참가자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부터 아버지 밑에서 동료들하고 한국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모여서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했고
아버지가 이천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된 게 논 한마디기 산 한 쪽도 안 주시고 저 파랑도 못 알 책만 주셨는데 그 책을 어떻게 받들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좋은 동료들을 만들어서 도전문화연구원을 2006년에 설립을 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고 또 그 좋은 연구자들이 함께 해줘서 2010년에 한국 고전환기연구소를 전주대 안에서 세우게 됐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걸쳐 멀리 보면 한 20, 30년 세월이고 그 세월이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을 거칠게나마 이 정도로 어르신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선생님 아들을 본 게 꼭 사람장을 뵌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은 그 아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세상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변규성 박사는 미래가 꽃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장성문화는 더 화려한 꽃이 필 것 아니냐 이런 각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더 훌륭한 변규성이가 되도록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한국 고전연구소 발전을 위해